사랑하는 우리 푸딩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푸딩입니다. 오늘 게임 바로 이별 회피라는 게임.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습니까? 간신히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었는데 아쉽게 좀 헤어지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 분들을 위해서 푸리니가 알려드립니다. 연애 공부 7년, 심리 공부 3년 했던 푸리니가 여러분들에게 이별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형은 왜 헤어져? 조용히 하세요. 잠깐 세면제 좀 쓸게. 응 알았어 쓰고 와. 우리 자기 같이 씻으... 파이트! 어째서 칫솔이 두 개나 있는 거야? 위험해. 저건 어제 다른 여친이 두고 간. 어제 다른 여친? 아니 여자친구가 두 명이나 있다고. 환상의 전설의 동물이 두 명이나 있다고. 어떻게든 둘러대서 이 상황을 채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. 뭐가 정답일까? 준비해두었습니다. 두 개 다 쓰고 있거든. 전에 썼던 칫솔을 버리니까 깜빡하고 있는 거야. 여러분들 생각을 말해주세요. 여러분들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? 어떻게... 자기야! 바로 여기서 정답은 두 개 다 쓰고 있거든입니다. 이 남주는요 양손잡이거든요. 두 개 다 쓰고 있거든. 거짓말이지? 아 무슨 거짓말이야. 나 양손잡이야. 봐봐요 여러분들 나왔죠? 이거 은근 효과적이라고. 이거 봐봐 어때? 내 여기 이빨이 좀 깨끗해진 느낌이 들지 않니? 더러워 이쪽으로 다가오지 마. 왜 실패요? 아니 여자친구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전에 썼던 칫솔 버리는 거 깜빡한 거야. 아직 쓸만해 보이는데? 아 그게 그렇구나. 클리어. 다음 스테이지는 흘겨보기가 있네요. 이제 어디 갈까 자기야? 네가 가고 싶은 곳? 어디 가고 싶어? 나군? 지금 보고 있었지? 뭘 보고 있었던 걸까 내가? 벽에 있는 벽에 색깔을 보고 있었나? 예쁜 여자 있었잖아. 아 진짜? 어디 있었지? 아이 봤었어 했는데 아 못 봤네. 아니야 여기 예쁜 여자가 한 명 더 있는걸? 캬 끝났다 그냥. 자기야 미안해. 안 봤어.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있었어. 난 사실 남자를 좋아하거든. 어 대빡친다 진짜. 화났어? 여기 셋 다 노답인데 여기 루트가 아닌데?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렵다. 얼굴을 보고 있었어. 참 예뻤지? 아니 못생겼던데? 우리 자기가 최고지. 나 뭐 어쩌라는 거지. 이번에 이쁘다는 거 합니다. 이뻤지. 아 진짜 너무 이뻤어. 너무 내 스타일. 모델 같았지. 말이지. 진행딩 본 거야. 커플에서 제가 솔로로 구해줬습니다 여러분들. 이 진행딩 아니냐 이거? 엉덩이 스커트 말이야. 스커트 그러니까 그런 어른스러운 그런 검은색 원피스. 이건 이거야. 야 그거 하나 기억 못하냐? 이거 봐. 그럼 옷 사러 갈까? 바로 주제 돌려야 돼요. 예스. 봤습니까 여러분들? 좀 더 가까이 와봐. 왜? 몰라 이걸 어떻게 변명해 이거를. 알람이었어 알람. 요즘 여자친구 어플이라고 여자친구가 깨워주는 것 같은 어플이 있어. 왜냐면 일단 먹을 걸로 꼬시자. 간식 시간이지. 아 내가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했다고. 미쳤다. 친구한테 온 거냐고? 그럼 다시 걸어보라고? 아 여보세요? 야 나야 여보세요? 저 나군의 여친인데요. 방금 전에 전화 거셨나요? 친구야 하이파이브. 예스. 센스 오졌다. 아무도 안 보고 있다니까. 장앙 여러분들 앙앙. 그것보다 나군 오늘 기념일이 오늘 무슨 날이게. 아 벌써 그렇게 되나? 그러게 시간이 진짜 빠르다. 우리 눈 이렇게 감고 뜨면 다 죽어 있을 것 같아. 죽인 지가 우리 벌써 반년. 아 1년 아까 1년이라 죄송합니다! 고민사이! 거짓말했습니다! 아까 1년 사귀었다고 얘기하는데, 아이, 미안해요. 아, 나 순간 아무 생각을 못했어, 그 생각을. 오늘처럼 외식이 아니라, 나한테 처음으로 수제요리 만들어줬던 날이지? 오, 나 바로 했어요. 아, 내가 왜 저 키스를. 사람은 먹는 게 아니에요. 식구 디저트는 케이크나. 잘 먹겠습니다. 와 대박. 쩔어 진짜 쩔어. 진짜 맛없어.
천재적인 맛이야. 원활한 솔로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 아 이게 그 실패한 거야? 여자친구 매일매일 만들어준다고 이게 실패한 거야? 예 여러분들 저처럼만 아주 능숙하게 그냥 바람 피면 걸려요. 바람 피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그냥 땅바닥에 꼬라박고 죽을 만큼 맞고 죽을 만큼 사과한 다음에 헤어지세요. 헤어져 다! 헤어져 헤어지는 거야. 인생은 다 그냥 헤어지는 거야. 만나고 헤어짐이 계속 있는 거야. 그게 인생이야.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푸링 님이 솔로인 이유를 고마워. 시청해주신 푸링 분들께 감사합니다.